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만 믿고 순종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진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말씀은 15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내라 명령을 했죠. 문제는 이전과 동일한 수량을 맞춰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기록원들, 즉 이 수량을 맞추는 것을 책임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노예들이 왕을 찾아간다라는 것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어느 땐가 이집트 왕은 노예들을 만나줬다고 해요. 물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왕을 만나서 호소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호소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지금은 바로 왕 앞에서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네요.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게으르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게으르다 게을러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이렇게만 말을 한다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죠.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고난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바로가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변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화만 더 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게 됩니다. 바로가 단단히 화가 났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무서워 떨며 바로를 떠나왔을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 미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역겨운 냄새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겹게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였다라는 말은 고난받을 구실을 너희가 제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 탓이다 라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출애굽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만 같은 일 아닐까요? 너무나 바라고 기대했던 일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이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였죠. 그들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고난 때문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과연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일일까요? 그러면서 이들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된 일은 없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 거는 같은데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고 다 행했는데 돌아온 것은 더 큰 고난입니다. 사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죠.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올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더 큰 고난 앞에서 이들은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남 탓을 하고 또 내 탓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하는 것을 네가 보아라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로가 강한지 아니면 너희가 원망하고 있는 내가 강한지 똑똑히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꺾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고난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죠.
남 탓을 하고 자기 탓을 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고난을 겪을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춰댄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자 지금도 좋은 교회, 좋은 TV.